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강의할 강사 유성숙 인사드립니다. 오늘 강의 주제는 효사랑입니다. 효사랑이란 부모님 말씀을 잘 듣고 사랑하며 섬기는 것을 효라고 합니다. 먹을 것을 사드리고 입을 것을 사드리고 물질적으로 효도하기도 하지만 부모님에게 관심을 보여야 됩니다. 관심이란 신경 쓰고 생각해 주는 일입니다. 효는 선택이 아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성경 말씀에도 있습니다. 인간의 3천 가지 죄 중에 가장 악한 것이 불효이다. 공자는 말합니다. 효란 무엇일까요? 효는 노인 노자와 아들 자자의 뜻이 합성된 문자로 자식이 나이 드신 부모를 업고 있는 상으로 부모를 섬긴다는 뜻입니다. 여기에 한 가족이 있습니다. 아들아, 저 새가 무슨 새지? 까치예요. 얘야, 저 새가 무슨 새라고 했지? 몇 번을 말씀드려야 돼요? 까치라고요. 이때 어머니가 네가 어렸을 때는 저 새가 무슨 새냐고 100번도 더 넘게 물어보았다. 그때 아버지께서는 까치란다 하고 말씀했다. 네가 그래서 말을 배운 것이다. 그러고 보니 그러는 것 같아요. 제가 항상 아버지 곁에서 아버지에게 이것저것을 여쭤보았을 때 아버지는 미소 지으면서 저에게 대답해 주었는데 저는 부끄럽네요. 사랑은 효, 자애, 우애 등 모든 가족 간의 도리의 바탕이다 했습니다. 부모를 사랑하고 정성껏 잘 섬기는 것이 효라 합니다. 오늘날에는 경제적인 지원만으로 부모님에게 효도를 다했다고 생각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잘못된 생각이고 부모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몸과 마음의 정성을 다해 부모님을 공경할 때 진정한 효를 실천했다고 할 수 있다 합니다. 두 번째, 부모의 도리는 자애이다. 자애는 부모가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자녀에게 아낌없이 베푸는 사랑이며 부모는 자녀 사랑을 마음으로 헌신과 희생을 아끼지 않으며 자녀를 올바른 길로 이끌어 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셋째, 형제 자매의 도리는 우애이다 합니다. 우애는 형제 자매가 서로 사랑하며 화목하게 지내는 것입니다. 형제 자매는 우애를 바탕으로 서로를 격려하면서 살아가며 형제 자매 간의 굳은 우애는 부모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효의 한 방법이라고 합니다. 효, 자애, 우애의 의미로 알 수 있듯이 가족 구성들이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든 가족 간 도리의 바탕이다 합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손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하듯 우리도 집안의 어른들을 사랑의 마음으로 공경해야 하며 부부도 사랑을 바탕으로 서로 존경하며 지내야 한다 합니다. 퇴직한
왕씨는 어머니를 모시고 특별한 여행을 했습니다. 참얼미로 차를 타지 못하는 어머니를 위해 인력거를 개조하여 어머니를 태우고 걸어서 여행을 했습니다. 왕씨는 자고 먹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여행을 소원으로 하는 어머니를 모시고 걸어서 여행을 했던 것입니다. 어머니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 새벽부터 밤늦도록 일하시고 저를 공부할 수 있도록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또한 특히 제가 어릴 때 어머니는 먼 거리에 있는 학교에 등하굣길을 매일같이 데려다 주었던 것입니다. 제가 걸어서 여행을 했지만 어머니는 저에게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하여 반도 갚지 못했습니다. 제가 걸을 수만 있다면 어머니에게 더 큰 웃음과 어머니의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서 긴 여행을 계획하고 실천했다는 이야기입니다. 효조와 불효조 이야기입니다. 까마귀는 어미가 늙으면 새끼가 커서 어미에게 모이를 물어다 보온함으로 효조라고 부르고 한편 올빼미는 자기를 길러준 어머니의 눈을 파먹고 둥지에서 떠난다 하여 불효자라 합니다. 불효한 새라고 믿었기 때문에 이를 잡으면 나무 끝에 매달아 그 불효를 세상 사람들에게 보였던 것입니다. 욕할 때 살모사 같은 놈이라고 말하는데 살모사라는 뱀은 자기 어머니를 잡아먹는다 하여 살모사라고 부르면 가장 악한 뜻입니다. 효는 생명의 에너지다. 효의 본질은 사랑과 섬김이다. 효는 나를 살리고 사회를 살리며 국가를 바로 세우는 가장 따뜻한 에너지이다. 효는 인간 공동체의 가치이다. 효의 본질은 감사와 사랑, 그리고 겸손과 섬김이 때문에 우리 공동사회의 상호신뢰와 번영을 위하여 가장 필요한 덕목이다. 지금 곁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자. 사랑이란 끝도 마지막도 없는 것입니다. 사랑이란 서로 마주보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같은 곳을 바라보는 것이라고 합니다. 사랑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 첫째, 세상을 적대시하고 경계하는 것입니다. 둘째, 마음을 좀처럼 열어놓지 않습니다. 셋째, 마음을 따뜻함에 보여주지 않는 것입니다. 넷째, 이해하고 동정하는 것이 굉장히 힘듭니다. 다섯째, 아주 냉철하고 냉혹하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섯째, 비판과 빈정되는 경우가 많고 칭찬과 찬양을 하기가 좀 힘든 것입니다. 일곱 번째, 나 위의 사람을 사랑할 줄 모르는 것입니다. 사랑을 방해하는 다섯 가지 요소. 실망과 유감. 두 번째, 위선, 겉으로 착한 척. 세 번째, 핑계, 구차한 변명. 네 번째, 원망,
남이 한 일에 못마땅함. 다섯 번째, 거절. 상대편의 요구, 제안을 물리침입니다. 사랑 플러스 사랑은 애정이고, 사랑 마이너스 사랑은 추억이고, 사랑 곱하기 사랑은 행복이고, 사랑 나누기 사랑은 희망과 봉사라고 합니다. 어르신들,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사랑을 곱하고 사랑을 나누는 것입니다. 어르신들 많이 나누세요. 부모님이 당신에게 주지 못한 것에 불평하지 말아라. 어쩌면 부모님이 가진 전부일지도 모른다 합니다. 부모님을 돌아보세요. 자식을 향한 헌신적 사랑이 있습니다. 자신의 신발 한 짝을 벗어서 자식에게 주시고, 자신은 맨발로 서 계시는 부모님 마음을. 제가 어제 운동하러 공원에 올라갔었습니다. 좀 걸다 보니 제 앞에 너무 아름다운 풍경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은 모자가 걷는데 자제분이 어머니 옆으로 갔다 또 뒤로 갔다 또 손을 잡고서 걷기 운동을 했어요. 제가 그것을 보고 자제분에게 너무 아름답습니다 이랬더니 이 자제분이 이렇게 하는 사람이 많아요. 저보다 더 많아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사회가 되겠죠. 어르신들 자제분도 이런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어르신들, 2021년은 이제 며칠 남지 않았지만 우리 2022년을 맞이하기 위해 건강 잘 지키시고 돌아오는 22년엔 코로나나 건강에 해를 끼치는 게 올 때는 어떻게 막아야 하느냐? 응 하고 막으세요. 어르신들 감사합니다.